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민주연구원의 강인용 부원장 오셨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학대학교 헌법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활약하고 계신 김준일 뉴스톱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사말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대표해서 박찬대 최고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입니다. 뜻깊은 토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 70%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데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산적한 국정 현안을 제쳐들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면서 처리해야 할 정도로 김건희 지키기가 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공적 권한을 본인과 아내의 범죄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그것은 공정도 상식도 법치도 아닙니다. 그냥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자리에 불공정과 몰상식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좌초한 것은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입니다. 만일 검찰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제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면 특검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검법을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악법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궤변입니다. 만일 국힘당이 진작에 특검법에 합의했다면 특검은 진작에 끝났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의혹 수사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운운하더니 실제로는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 덩어리였습니다.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불공정과 몰상식, 법치 파괴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세상을 향해 한 발 더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이준일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김준일 유스톱 대표님과 강은미 김한규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토론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의당을 대표해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님 인사 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의당 김준우입니다. 방금 밖에서 기자회견해서 말을 길게 하긴 그렇고 오늘 쌍특검법 반대인데 쌍준일 발제 토론이네요. 네, 그래서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런 아재개 그래도 웃어주시는 민주당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98년에 저희 이준일 교수님 독일에서 갓 귀국하셔가지고 아직 그때는 한동대에도 자리 잡기 전에 제가 수업을 들어서 부끄러운 학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사실 헌법적으로 많이 그렇게 많이 오밀조밀하게 다뤄진 주제는 아닌데 이런 일로 학문적 활성화는 되는데 국민은 좀 불행해지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부권의 묘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가지는 무게가 일반적인 노선적인 차이에 따른 거부권과는 좀 성질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민주화 이후에 거부권이 가장 많이 행사된 경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통제 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그동안 심도 있게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예고된 거부권 행사라고 생각해서 무감각해지실 국민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역대 대통령들 측근 비리가 있을 때 재직 중에 그것이 아들이든 친형이든 다 구속됐던 것들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정권의 최근에 이런 행태가 얼마나 혹은 최근에 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이전과 다른지 절절히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혐의가 있다고 했지 죄가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수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국회가 야당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이미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걸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겸허하게 좀 수용해서 조속히 좀 특검이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이준일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나서신 김한규 강은미 의원님 김준일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정태호 원장님하고 김한규 의원님 그리고 강은미 의원 말씀은 토론회에서 듣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그 언론 보도를 위해서 포토타임 잠깐 갖고 정리한 다음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포토타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쪽으로 서면 되죠? 이렇게 깨면. 구호를 하나 외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 구호를 선창하면 수용하라 이렇게 해주시면 합니다. 곱곱은 그러면 귀찮한다고 하시죠. 귀찮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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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시죠. 한 번 더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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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좌석을 정돈하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선대 최고님 좀 계시는 건가요? 아, 예. 저도.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토론을 맡아주실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님의 모두 발언과 함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원장님 소개합니다. 예,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가 됐는데요. 그야말로 헌법상의 입법 거부권이 법률 거부권이 방탄 거부권이 된 날인 아주 치욕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생각납니다. 국민은 다 옳다. 국민이 옳다라는 말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두 가지 말이 생각이 납니다. 국민이 다 옳다라는 말은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특검 거부권의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거부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가 없으면 특검을 받아야죠. 죄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다시 돌려주고 싶고요. 이 거부권 행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등
연속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어 왔는데 이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 부인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에 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긴급하게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현안 긴급 토론회를 민주연구원이 개최하게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강은미 패널로 참석해 주시는 우리 또 강은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제해 주시는 이준일 고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김준일 뉴스톱 대표 또 김한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발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준일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이준일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이미 그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때 제가 발제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논의를 좀 발전시켜서 좀 정돈된 글로 좀 만든 글이 이 글에 해당하고요. 대통령 거부권 뭐 잘 아시다시피 1948년 재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고 그동안 뭐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헌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뭐 계산 방식에 따라서 여러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데 뭐 70회 혹은 이제 방송산법의 경우에는 이제 그걸 하나로 볼 것인지 세 개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72회까지도 이제 되는 것 같고 지금 현 대통령이 지금 이미 네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혹은 뭐 여섯 차례 행사를 했고 또 이제 두 개의 거부권이 추가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헌법 이론적으로도 뭐 거부권에 대해서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론적인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현 정부에 들어서 대통령 거부권이 남용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이제 우리가 반영했을 때 조금 더 이제는 분명하게 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현행 헌법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이런 헌법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굳이 뭐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헌법 전반적인 체계를 검토하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여소야대 이 국회 구성에 있어서 거부권이 결국 이제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소야대 국회를 극복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조금 다소 안일한 이런 인식을 넘어서 어차피 헌정 현실에서 이런 상황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현행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비판을 가해왔기 때문에 바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어하는 하나의 또 이슈도 바로 이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산법이라든지 뭐 등등의 거부권 행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를 긋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특별히 지금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이 특검법에 대해서 가지는 이 거부권의 한계를 조금 더 특별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이하에 제가 주로 다뤘던 내용은 일반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보통 이제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고, 헌법의 정식 용어는 이제 제의 요구권, 이건 이제 미국 헌법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른바 이제 리컨시더레이션, 그러니까 한 번 더 논의, 숙고해보라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요구인데, 요걸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비토권이라고 해서 거부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회가 한 번 더 의논해서 재의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일종의 권리이고, 이건 이제 대통령제의 굉장히 특이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제를 우리도 채택하고 있고, 다만 우리 헌법은 미국과 동일한 의미의 대통령제가 아니라 일정 부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혼합형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또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이하에 보시면은 한국의 대통령제가 바로 이런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가장 특이한 지점은 바로 법률안 제출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런 그 입법 절차에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법률안 거부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식 대통령 에서 말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그대로 현행헌법에서 이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대통령에는 이미 법률안 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법률 제정이 입법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스스로 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닌 이런 거부권의 남용의 방식으로 입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헌법의 가장 그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국회와 행정부가 아주 긴밀하게 일종의 이제 공화적 관계를 가지는 협력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볼 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가 엄격하게 분리된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거부권의 행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은 마치 이런 그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가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결국은 대통령은 여당하고만 긴밀하게 연계되는 일종의 그런 부조화된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대통령은 좀 더 신중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가 원수라고 하는 지위는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외국에 대해서 가지는 지위라고 우리가 한정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최고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보다 우위에 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대외적인 국가 원수로만 한정지었지 대내적 관계에서 국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국가기관으로 설정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국회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기 위해서 이런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가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결국 그 페이지에서 보듯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국내적으로는. 그렇다면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에게 왜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했느냐. 그건 입법 절차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어장치로서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지 아무 때나 언제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통령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만 거부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입법부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헌법이 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페이지 이하의 대통령과 관련해서 결국 대통령도 우리 헌법상 민족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고 선거를 통해서 민족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고 국회도 민족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부여한 선거를 통해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족 정당성의 비중은 동일하다. 같은 아까 국가 원수의 개념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국회와 대통령은 헌법이 일정한 서열 관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대등한 권한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만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족 정당성의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국회에게 부여한 민족 정당성은 정책 결정에 관한 민족 정당성,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족 정당성은 정책 집행과 관련된 민족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은 정책 집행자로서 정책 집행기관의 수반으로서 정책 결정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사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취지 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한 기본적인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정책 결정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권력분립의 관점에서도 우리 헌법이 권력분립 원칙을 굉장히 중요한 헌법의 원리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분립의 원칙의 관점에서도 대통령이 단순한 위원회 의심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대통령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명백한 위원회 의심이 아닌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권력분립의 원칙의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거부권은 항상 탄핵소추권과 한 쌍을 이루는 권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국회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대통령제에서는 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이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은 탄핵소추권,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비교되는 상황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하는 탄핵소추권의 의미를 해석을 통해서 한정하는 것처럼 법률안 거부권도 바로 대통령 국회의 이 입법권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정도로 중대한 어떤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는 수단이지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입법권은 다른 입법권 물론 헌법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러한 입법권에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국회 입법권은 본질적이고 우월적인 입법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권을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은 거부권, 제2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법 절차 안에서
이미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입법권을 존중하는 입법권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이루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단순한 의심만으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것이 13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일종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일종의 이제 입법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그 법률 제정을 거부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일종의 소극적 입법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결국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권한쟁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법률안 거부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국회의 입법권과 항상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있다라는 관점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고려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에 대해서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칫 대통령이 그냥 위헌의 의심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이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거는 이것이야말로 이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쉽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헌법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입법권과 함께 국가의 권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한이 재정에 관한 권한이고, 재정에 관한 권한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가지고 있고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에서는 법률의 입법 절차와는 조금 상치되는 그런 관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은 그 원칙적으로 법률에 관한 입법권은 국회에 부여하되 그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처럼 재정에 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주되 그걸 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경우로서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통령 본인이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논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우리가 검토해서 살펴볼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반적인 대통령의 거부권의 한계뿐만 아니라 왜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는가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우리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공정성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법원,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사법권, 재판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 재판을 누구도 공정한 재판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한 재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원에 부여된 사법권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도 공정한 거부권의 행사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헌법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평등인데,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일반 법률안을 다룰 때와 본인이나 자기 가족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는 분명히 다른 태도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번 나왔듯이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자기나 자기와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해 충돌에 관한 어떤 법들이 마련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평등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입니다. 우리 헌법은 7조에서
모든 공무원에게 공익 실현 의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익 실현 의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중대한 사유로서 공익 실현 의무 위반을 들었습니다. 공익 실현 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립성의 의무 내지는 공정성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결국 공무원은 특히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공익, 다시 말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특정한 이익, 부분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탄핵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헌법재판소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국회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고려해서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오히려 특정한 부분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 즉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차원이나 특별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는 이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분명히 있고 특히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뭐 이건 사실상 헌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넘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탄핵의 대상, 즉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지점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이 1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즉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다툼에 관한 이 관할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기관들이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국가기관들이 권한의 어떤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벌일 때는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입법 절차 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국회의 법률안 의결권 및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 심판을 이제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과연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헌법적 한계 내에서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함으로써 명백하게 대통령의 이 법률안 거부권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한계를 유월한 권한의 행사는 국회의 법률안 의결권이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서 뭐 결국 국회가 그렇다면은 한번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뭐 대통령이 다시 그 입법을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될 수가 있지만 이미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국무위원들, 행정각부의 장관들 인사청문 절차가 처음에 도입될 때도 이것이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입법화되고 헌정 현실로서 자리 잡았을 때 지금은 이것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 어떤 이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떠나서 만약 대통령이 동의하여서 이런 입법이 언젠가 국회의 입법이 되고 이것이 헌정질서로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법으로서 분명하게 밝히는 방식도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2요구권은 헌법적 한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특히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는 그것이 공정성 또는 평등 그리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익 실현 의무의 관점에서 금지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권한쟁이라든지 탄핵심판이라든지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막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하면은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그 미국 대통령제하고 좀 구별해서 한국의 혼합식 대통령제하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특히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국회가 구성되는 이건 대등한 관계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특히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책임 존중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는 이게 중대한 절차적 내용적 결함이 있을 때 행사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명백한 위헌 법률인 경우 또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행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그것은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고 특히 대통령 그 공정한 행사 실현에 있어서는 전체 이익을 고려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됐을 때는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거다.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탄핵의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었고요. 따라서 이런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취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예. 우리 김준일 뉴스타 대표님부터 하실까요? 예. 예. 토론하겠습니다. 일단 이준희 교수님 그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저는 조금 이제 법률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상식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과거 사례들이 특검은 어땠는지 거부권은 어땠는지 그리고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좀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대통령도 의회도 선출된 권력이다. 둘의 우위가 있지 않다. 우열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치 지금 거부권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대통령이 국회 위에 있으면서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통제 권한이다. 입법권에 대한 통제 권한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신 부분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역대 거부권 행사 사례 그리고 역대 특검 사례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수사 사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역대 사례는 사실은 이제 민주화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제가 그 발제문을 따로 프린트된 거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45건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과도하게 많았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예전에 조지 워싱턴 때 이럴 때 수백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좀 비교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화 이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그리고 문재인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없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지금 8건이 됐습니다. 이게 법안 개수로 세면은 8건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간호법, 양국관리법, 노란복특법 그리고 방송3법이 이제 KBS, MBC, EBS 이 뭐 요 관련된 법안들이고 지금 2건의 특검까지 하면 이게 8건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민주화 이후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지금 법안을 제일 많이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노태우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꽉 보여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았던 게 그전에 노태우 노무현이거든요. 여기에 특징이 여소야대입니다. 그래서 여소야대였을 때 이 거부권이 많이 행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그거를 3당 합당, 민자당 합당으로 이제 해소를 해버리면서 거부권 행사가 많이 줄어들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 열린우리당이 이제 압승을 하면서 그 이제 줄어들었다 이런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법안을 거부했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특징적인 거는 제가 뭐 이걸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법안 중에 한 25% 정도는 뭐 국정감사나 조사, 뭐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등등을 해가지고 국회의 권한,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서 제한하려고 할 때 이런 어떤 거부권들이 행사가 됐다. 근데 이게 조금 이해충돌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딱 두 번의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뤄졌거든요. 근데 다만 이 대북송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검이 이뤄지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기간을 연장하려고 추가 특검법을 제안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한 거니까 정확하게는 이거는 특검법을 거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 가장 이제 지금 현상하고 가까운 게 그나마 가까운 게 노무현 대통령 측근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등의 특검법 요거를 이제 대통령이 뭐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요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상황하고 유사해요. 왜냐하면 2004년 17대 총선에 150일 앞둔 2003년 11월 12일에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25일에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당시 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12월 4일에 특검법을 재표결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거의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지만은 측근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겠다,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야당이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때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2004년 4월 15일에 총선이 이루어졌고요. 3월 31일에 딱 보름 전이죠. 보름 전에 특검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수사 결과가. 그때 최도술 씨의 300억 원 수수 의혹, 그리고 써낸문의 노무현 캠프 95억 원 제공 의혹, 그리고 이원호 씨가 노무현 캠프에 50억 원을 제공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85일간 수사를 했는데 다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랑 3월에 있었죠. 그 두 가지가 같이 하면서 그 한나라당의 역풍이 불었죠. 소위 말해서 역풍이 불어가지고 열린우리당이 대승하고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특검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있었다라고 제가 뭐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은 왜냐면은 사실이 아닌 거를 가지고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을 하니까. 하지만은 특검을 거부를 했고 그게 국회가 200석이 넘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어서 통과를 했고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한 특검을 추진한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건희 특검이 무리한 특검이라고 주장을 하니 그러면은 전혀 의혹이 없고 의혹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특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역사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굳이 거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역대 특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9년에 소위 말해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그리고 온로비 사건은 특검 온로비 특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13번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5번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3번,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이제 이어졌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등등에서 2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검찰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권력과 관련된 뭐 대통령이나 측근들의 비리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누가 되느냐를 놓고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검이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일각에서 하고 있지만은 특검법에 보면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직자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정치적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국회가 인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특검을 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일단은 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본인이 특검의 대상이 됐고요. 그게 이제 최순실 씨, 최서원 씨를 국정농단 했지만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BBK 의혹도 특검 대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후보자였죠. 결국은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근, 그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노무현 측근 비리 아니면 이용호 게이트 이런 게 대통령 측근들이 특검이 됐고요. 대통령 가족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사저 의혹,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이시영 씨,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불기소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족도 이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검사들 뭐 이거는 검찰총장 온로비 사건이 이제 대표적으로 시작이 된 사건이고 삼성 비자금 이거는 검사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맡길 수 없었던 거고 뭐 스폰서 검사라든지 이런 검찰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도 관련돼 있지만 이게 검찰에 관련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고노스 도이치모터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에 1심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관련된 공범들과 뭐 주범 공범들이 모두가 다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만 지금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소를 하냐 아니면 불기소 무혐의 처리를 하느냐 자체가 검찰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특검이 된 거거든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거는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는 어떤 지금까지의 특검의 어떤 정당성이 좀 부합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가족 수사를 보면은 특검에 간 경우보다는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공정하게 그리고 칼을 뽑아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김홍걸 의원 뭐 이런 분들을 다 수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기소를 할 것이라는 어떤 뭐 의지와 그런 액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검까지 대부분 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검찰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고 불기소냐 기소냐 여부를 판단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이 지금 불가피한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당연히 지금까지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모두의 상식이었는데 그 상식이 지금 깨지고 있다. 그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여론조사 뭐 보여드린 건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여론조사를 통틀어 가지고 60대 30 정도 나옵니다. 뭐 60 이상 70까지 나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이게 무리한 거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결론은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자체가 지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나 거부권은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고요.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하지만 그거의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 본인의 가족 관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한 사안도 없고 특검까지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수사를 가기 전에 이미 검찰에서 다 공정하게 지금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까지 안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불공정 그리고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존의 거부권 사례들을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야말로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설득이 안 된다.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기존의 가족 관련한 수사들이 되게 특검까지 안 가도 다 공정하게 수사해서 결론이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족을 둘러싼 특검 논란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그 말씀이 인상 깊게 들립니다. 다음 우리 강은미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저는 국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그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국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국가가 싹을 까만정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법을 제정을 했고 근데 이미 규정이었는데 실제로 이 쌀값 안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심각하게 쌀값이 30% 이상 하락하면서 이것이 필요성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간호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권 여당의 의원들도 발의를 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한 이유 없이 거부가 된 것이고요. 노란봉투법은 대법 판례를 통해서 이미 입법이 좀 늦어졌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손매 가압류가 너무 가혹해서 헌법
보장을 부여하고 있는 노동 3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차례 권유가 있었고 그 권유를 실현하는 방식의 노란봉투법이었다.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한 방송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방송 3법 같은 경우로 오랫동안 실제로 시민사회 단체가 요구하고 언론계가 요구한 방송의 중립성을 위한 그 3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50억 특검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초창기에 50억에 대한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더욱이 곽상도 씨 아들이 무혐의 처리되면서 이것은 검사에게 맡겨둘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1심에서 실제로 유죄에 대한 정황들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실제로 기소 시점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포함된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또 국민들이 충분하게 동의한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거는 반대하는 입법이다. 라고 할 때, 집권 여당에서 아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회 자체가 무력해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방송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었는데 그 논의에 대해서도 거부한 측면이 있고요. 특히 쌍특검 관련해서는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집권 여당 자체가 국회의 기능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거부권 행사가 결국은 국회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성실하게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입법을 하고 그 입법이 존중된다고 하는 그 기본 원칙이 무너져버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더욱이 이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있으면 본인이 소신으로 어떤 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가령 여당이 주장한 것과 그리고 야당들이 주장한 것에 접점을 찾아 나가는 대부분의 입법은 서로 100%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제가 대변해야 될 사람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중간에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실제로 이런 앞으로의 국회의 기능들은 계속 그렇게 조율해 나가고 협력해 나가서 국민들의 어떤 이해 요구를 상충하는 이해 요구를 조절하면서 입법을 하는 이런 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실제로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이제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법의 권위마저도 무너뜨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때 그 거부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국회의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법률을 뭐 제정하는 거, 이게 나중에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저는 필요하다 하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권한을 좀 그 따져보는 권한쟁의 심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계속 마비시키는 방식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된다고 하면 실제로 탄핵 소추권도 검토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늘 토론 이후에 이런 것들을 여당들이 좀 협의하면서 각각의 그 국회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강한명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뭐 이런 생각이 또 나는데요. 결국 정부 여당이 국회 안에서의 협의를 통한 대화 타협을 통한 어떤 입법 이 과정을 사실상 포기한 데서 오는 이 거부권의 어떤 무리한 행사. 이런 것들로 연결된다라는 지적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해 충돌과 특히 이제 이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 지적을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한규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입니다. 발제문에서 이준일 교수님께서 법적 검토를 상세히 해주셔갖고 저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제 명확한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법적 절차를 그냥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내재적 한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선례가 없고 또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이 교수님보다 헌법에 대해서 공부한 역사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사하시다가 재판관들을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이 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한계와 책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먼저 이제 김준일 아까 뉴스톱 대표께서 자세히 거부권 행사 선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에 대해서 특검이 올라오자 거부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유가 법안이 과도하게 수사 관련 과정에서 인지된 이 사건들까지 수사 대상을 상대할 어떻게 보면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대고 이유를 대고 문제를 삼았고요. 또 결과적으로 특검 자체도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모두 무혐의가 됐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보면 거부권 행사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 본인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하기 이전에 참 부끄럽다. 라고 언론 간담회에서 거듭 사과를 하신 바 있다라는 점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거부권 행사가 항상 잘못된 건가? 뭐 그렇진 않죠. 법에 또 법령에 요건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게 뭐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으면은 뭐 용인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 지방자치장의 경우에도 제2요구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근거가 명확하게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120조하고 121조에 있는데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근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런 근거가 없지만 이 지방자치법을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우리 국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대표는
이 행정부서와 입법기관이 어떤 식으로 서로를 견제하도록 이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방자치법으로 그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러한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의 요구와 같이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개별 조항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적정한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면서 재의결을 하는데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두 개 법안에 대해서 총선요구 압법이다 정도의 아주 정치적인 프레임만 씌워놓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정치에 있어서 최소한의 책임성을 방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에서도 대통령 행태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 하버드대학 정치학 교수인 스티븐 레비스키와 대니엘 지블렛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혀진 책인데요. 그 책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규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딱 정해진 요건이나 한계 이런 거하고 무관하다기보다는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우리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규범이 있고 이게 무너지게 되면 헌법에 아무리 권력 분립이 규정이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보호막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이해. 이게 그동안에 미국 사회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제도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 이 두 가지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건을 한번 저는 보고 싶은데요. 왜 이런 규범이 중요하냐면 이 규범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용인할 수 있는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치 행동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합법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이제 행동이 시작되는데요. 이거를 용인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상식적으로 정치권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이제 고려해볼 만한 전술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 헌법적 민주주의라는 이 강성 가드레일까지 위협하게 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사건을 보면 이 상대 정당을 존중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민주당 대표하고의 회담을 거부하면서 범죄 피의자 면담할 때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식으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생기면 잡범들도 이렇게 할 거다라고 비아냥을 드렸죠. 했죠. 이게 야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 계속됐다라는 것은 아까 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중요하게 봤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상대 정당에 대한 상대 정치 세력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이 정치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법적인 권한을 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헌법적으로 내재적 한계라고 설명한 것과고 연동이 되는데 이 정치적으로도 과연 할 수 있는가, 해서 되는가, 정당한가, 상식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단순히 국회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거북하다는 이유로 총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쓰는 것은 이건 새로운 규범이 되는 거죠.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국무회의 날짜를 바꾸고 아니면 국회가 통상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금요일 날 보내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보내달라고 강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여당과 야당 간에 유지되었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 절제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 한국 사회에 정치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경고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현실과 겹쳐보면 매우 섬뜩하다는 느낌입니다. 선출된 독재자는 사법부를 비롯한 중립기관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거나 무기로 활용하고 언론과 민간 영역을 매수하고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경쟁자에게 불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인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연설은 그가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사실이다.